안녕하세요. 트림포이링의 트포입니다. 여러분의 구독과 좋아요는 1일 1영상의 큰 힘이 됩니다. 오늘 소개할 선수 리뷰는 설기관 선수입니다. 먼저 설기관 선수의 세계선수권 클래식 보디빌딩 부문 1위를 굉장히 축하드립니다. 여러분이 지금 보시고 있는 영상은 개체량 직전의 설기관 선수의 모습입니다. 보디빌딩에서는 일명 데스페이스라고도 하죠. 그의 푹 꺼진 얼굴이 그간의 고생의 흔적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오늘은 설기관 선수의 보디빌딩 규정 포즈 영상과 사진을 보면서 그의 보디빌딩 체형을 심층 분석해 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번 프런트 더블 바이세스 포즈입니다. 넓은 어깨와 얇은 허리, 거대한 하체로 인해서 X프레임이 가장 먼저 눈에 들어오는 것 같습니다. 추가로 약간의 백큐미, 클래식한 느낌을 더욱 살리는 것 같습니다. 넓은 흉곽과 전면에서 보여지는 광백은 역시 우수합니다. 짧은 몸통에 비해서 긴 팔과 다리를 지니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사이즈적으로 어느 정도 갖추고 있기 때문에 비어 보이지가 않습니다. 특히 하체 근육의 경우 완벽한 근육의 분리도는 물론 균형 잡힌 근육의 발달로 인해서 과거 올림피아 바디빌더 데니스 울프를 연상케 합니다. 이어지는 포즈는 레스프레드 포즈입니다. 마찬가지로 넓은 어깨와 흉곽, 전면에서 보여지는 광백은 근육의 분리도, 어떤 것 하나 놓치지 않는 설기관 선수의 전면에서의 모습은 완벽 그 자체입니다. 경량급인 설기관 선수에게 무리일 수 있는 부분이겠지만 약간의 가슴 근육의 볼륨감이 더해진다면 더욱더 완벽한 포징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어지는 포즈는 사이드 체스트 포즈입니다. 설기관 선수의 하체는 측면에서도 흠잡을 부분이 하나도 없습니다. 완벽한 대퇴 사두근 전면 앞다리의 근육 분리도와 사이즈를 챙긴과 동시에 측면에서 보여지는 햄스트링의 두께감 역시 만만치 않습니다. 전면에서 워낙 넓은 경량급 바디빌더기에 측면에서 두께감이 부족하지 않을까 싶었는데 측면에서도 빈틈이 없는 모습입니다. 다만 후면 어깨의 사이즈가 조금만 더 커서 둥근 어깨 모양을 만들었다면 이 포즈가 110% 이상 기량을 발휘하지 않을까 싶은 아쉬움이 남습니다. 이어지는 포즈는 백 더블 바이세스 포즈입니다. 먼저 여러분들은 후면 하체에서 보여지는 설기관 선수의 살벌한 다이어트 강도를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다만 후면 상체 부분에서는 짧은 몸통을 타고난 설기관 선수이지만 길지 않은 광배근으로 인해서 허리 쪽 부분이 비어보이는 아쉬움이 남습니다. 이러한 부분을 포징으로 개선하는 바디빌더들도 있는데요. IFBB 프로 로니 라켈의 경우 광배 하부를 찍어 누르지 않고 짧은 광배를 노출시키지 않기 위해서 등을 활짝 펼치는 포즈를 취하고 있습니다. 본인의 단점인 짧은 광배를 감추고 장점인 넓은 등을 보여주는 영리한 포즈 방식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어지는 포즈는 백 레스프레드 포즈입니다. 겨드랑이 아래로 떨어지는 넓은 광배근과 얇은 허리, 두꺼운 하체로 인해서 X쉐입이 제대로 보여지는 것 같습니다. 약점이 없는 완벽한 모습이지만 약간의 후면 삼각근과 중앙승모근의 볼륨감이 이 포즈를 더욱더 좋은 포즈로 발전시킬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어지는 포즈는 사이드 트라이세스 포즈입니다. 햄스트링과 전면 대퇴 사두 근육의 분리도는 물론 두께감 역시 완벽한 비율을 자랑하고 있습니다. 복부가 노출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완벽하게 컨트롤하는 모습과 뚜렷한 근육의 분리도가 그의 컨디셔닝을 대변하고 있습니다. 근육의 모양이나 다이어트에서도 흠이 없는 것은 두말할 것도 없고 심미적으로도 너무나 아름다운 이 포즈에서 입이 벌어진 채 볼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어지는 포즈는 앱도미널 앤 다이 포즈입니다. 전면에서 보여지는 전면 광배근과 뚜렷한 복부와 얇은 허리가 완벽한 조화를 이루고 있습니다. 특히 설기관 선수의 전매 특허인 외측 강근에 보여지는 빗살 무늬는 그의 살벌한 다이어트 수준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설기관 선수는 굉장히 유니크한 체형의 바디빌더입니다. 경량급 선수임에도 불구하고 포징을 취했을 때는 중량급 이상의 바디빌더가 가질 수 있는 웅장함마저 보이고 있습니다. 긴 팔과 다리를 지녔음에도 훌륭한 사이즈의 팔과 다리의 볼륨감으로 인해서 전혀 비어 보이지 않는 모습까지 연출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보디빌더로서 훌륭한 체형을 타고남은 물론 그 체형을 잘 읽어놓고 다이어트 수준까지 100% 이상으로 끌어내는 설기관 선수가 수많은 보디빌딩 대회에서 입상을 하는 것은 당연한 것입니다. 이렇게 영상을 만들 수 있게 먼저 다가와주시고 허락해주신 설기관 선수에게 다시 한번 큰 감사의 인사를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대한민국의 대표로서 세계선수권 대회 클래식 보디빌딩 부문 1위를 차지하신 거 정말 자랑스럽고 감사합니다. 트레인포이링의 트포였습니다. 구독 안 하신 분들 구독해 주신다면 더욱더 좋은 영상으로 매일 보답하겠습니다.